번째 유닛 발표식. 긴장되네.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홉 명의 유닛 G와 유닛 B가 공개가 됩니다. 순탄할란지 힘들란지 미션 언니 이거 봐요. 와, 다섯 개예요. 그럼 왜 이건 다섯 개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이번 새로운 미션 다들 궁금하죠? 네! 여기 서 있지롱, 여기 서 있지롱. 더 유닛 네 번째 미션은 바로! 바로! 음원 발매 미션입니다. 음원 발매 미션입니다. 음원 발매 미션입니다. 와! 와! 음원 발매 내 목소리가 나온다지. 현재 가장 핫한 작곡가 분들의 신곡을 받아서 여러분이 무대를 꾸미게 될 예정인데요. 방송 후에 이 음악들은 실제 음원으로 발표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미션입니다. 와우, 처음 봤어. 뭔가 꿈만 같았어요. 진짜로 낼 수 있는 건가? 오랜만에 진짜 가슴 벅찼고 이거 잘하면 내가 부른 노래가 음원 차트에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앨범 낸다. 정한 앨범 내자. 미션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 무대 1위를 한 팀의 곡이 국내 최고의 뮤직비디오 감독인 홍원기 그리고 이기백 감독이 연출하는 뮤비를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와! 뮤비를 촬영하게 됩니다. 오 마이 갓! 또 있어요. 무대 1위 팀에게는 온라인 투표수에 가산점을 드립니다. 1위에게는 만점! 만점! 2위에게는 7,000점 그리고 3위부터는 5,000점이 차등 지급됩니다. 그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진정한 가산점이다.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1등 베네핏인 것 같아서 꼭 1등을 해보려고요. 먼저 유닛 조합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셀프 프로듀싱 미션 현장 투표 1위부터 5위까지 멤버가 직접 오 마이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조합을 직접 만들면 됩니다. 오 마이 갓! 아 너무해. 긴장이다. 그러지 마세요. 와 우진이 형 나 봐. 빨리 뽑아주세요 저를.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살짝 잔인한 하지만 보는 사람은 재밌는 그런. 아 되게 샘나더라고요. 되게 막 아쉽고 막 서운하고 막 더 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안 뽑히면 어떡하지? 1위 134표로 유키스의 제가 이렇게 참가해서 팀을 만들어본 게 처음이잖아요. 그 어벤져스 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자, 이어서 2위 116표로 이제
115표로 로키언! 자, 4위는 112표로 제이홉!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4등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5위는 101표로 세요! 위 메이트 5등에 불리는 것보단 차라리 6등으로 뽑히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1등한 친구한테 뽑히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첫 번째로 뽑힌 사람 진짜 저 사람이 진짜 아낀 사람이다. 이게 근데 또 약간 마지막에 뽑혀도 약간 초라한 모습이. 1위부터 순차적으로 팀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렵다. 너무 어렵고. 미쳐버리겠다. 그 어벤져스 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구성 안에 가장 필요한 보컬을 조금 많이 뽑아야겠다. 무대에서 한 명 한 명 다 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어요. 내 파트는 누가 해야 되겠고 보컬 파트를 누가 하고 춤 누가 이렇게 할지 어느 정도 저는 구상을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처음 9명. 혹시나 9명이 없었을 때 9명까지도 생각을 해놨었어요. 필독이가 불리면 팀워를 뽑아야겠다. 티모가 불리면 준이를 뽑아야겠다. 제가 다섯 명은 눈빛 봐. 어떡하지? 이러면서 누굴 뽑아야 되나? 아, 누가 날 뽑아줄까? 내가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날 누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막막했어요. 다리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했네 갈리버 갈리버 트립. 애초에 그냥 다리에 다친 거에 제가 몸 관리도 못한 거고 또 이게 피해가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날 데리고 가주시는 형이 계실까? 그 유키스 준 군부터 멤버 선택해 주세요. 준이 형 팀에 가고 싶었어요. 왠지 그 팀에 들어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빨리 뽑히고 싶다. 이 형 뽑히는 거 당연히 뭐. 한솔이 형. 한솔이 형. 유키스 준. 와, 피지컬 봐. 야, 피지컬. 피지컬 비 차이. 피지컬 됐다. 비율이나 딱 봤을 때 춤추는 스타일이나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랑. 뺏기기 싫어서. 오케이. 두 번째, 의진 군. 선택해 주세요. 저는 첫 번째로 이건 씨, 이건 씨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건. 자, 어렵다. 에건. 오, 에건.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에서 다 채가는 거예요. 어, 이 생각은 다 들리나 이럴 정도로. 애견. 멋있어. 일단 메인 보컬을 한 명 무조건 섭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이가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로키언 군. 제가 선택한 첫 번째 멤버는요. 필독이. 필독이. 아이고. 필독이. 아이고. 누구 누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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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세용 군이 사람을 치기 시작했어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로켓.
박현이 형이 뽑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냥 무릎을 꿇은 게. 자, 제이요. 김티모 떼오디, 김티모 떼오디. 김티모 떼오디. 야, 진짜 왜 그래? 제 앞! 아, 진짜, 아, 주희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있을 텐데, 할 텐데. 됐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몬스터 때도 1등 요인이 뭔가 생각하면 제어비가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구가 저를 데리고 와준 거니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까 록형 군을 폭행한 세용 군입니다. 에이스 주니어.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지만 주니어 노래를 되게 잘해요.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멤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죽고 나겠습니다. 카샷의 고우정. 네,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키로 키로 치고 하시는 건가요? 이 손으로 뽑는 거 아니야 이거? 저랑 키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서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다 같이 무대에 섰을 때 그림이 정말 이쁜 팀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또 할까? 저는 두 번째 멤버로 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났다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드디어 만났어. 행복하다. 오래 걸렸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아 더 열심히 유진이 형을 더 똑같이 해주고 저 팀을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구세주 같았어요. 로켓! 네. 혁진아! 혁진! 혁진! 야! 혁진! 깜짝이야! 야! 여기서 제가 저희 멤버를 안 뽑으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네요. 그런 거 전혀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아요. KBS에서 그냥 제어군을 쓰레기로 만들 뿐이에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힘들다. 오케이. 네 생각하는 거에 랩이 있어? 그러면 탄포가 있을까? 탄포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세 번째로 캔토! 그러나? 그림은 내가 그리지. 나름 머리를 좀 많이 굴렸었어요. 다들 뭔가 춤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칸토가 정말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크다 진짜. 그럼 형 그림 그릴게 그냥. 형 그림 그릴게. 알았지? 기중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 의진이 형 아니면 유키스 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섹시형 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세영이 형이 저를 딱 부르자마자 기준 군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뽑힌 거에 대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팀들은 막 다 허그하고 막 입이만 이러는데. 예스! 기중이의 그 캐릭터는 정말 독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기중이는 기중이잖아요. 다 아마 보시는 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중이는 기중이에요. 그 기중이만의가 있어요.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다 불려나가더라고요. 뭐지? 약간 왜 나는 안 불려지지? 세게 지내!
저는 에이스의 찬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찬이를 먼저 갔어야 됐어. 데이즈 네임 정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씨.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좋아요. 잠시만요. 아, 다 전략가다 저기. 뒤에서 그림을 그리는구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번째로 수홍이 뽑겠습니다. 라이언이요. 좀만 일찍 뽑아주지 그랬어. 똥줄 탔잖아. 지금 선택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의진 군. 비주얼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제발. 동현이 형. 함께 하시죠. 사실은 되게 고마웠어요. 저를 필요로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고마운 일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어떻게든 그 안에서 일단 열심히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었죠. Who's next? 소리 나올까 봐 그래서 애들 저를 안 뽑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되게 중요한 미션 때문에 뭐 다 약간 안전적에 부담 없이 그런 멤버를 뽑고 싶죠. 록현 군. 네. 마지막 멤버의 이름을 제일 큰 목소리로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아야. 실력도 안 좋은데 또 다리가 다쳤어요. 제가 만약에 록현이 형이었다면 저를 안 데리고 왔을 거예요, 아무도.